아, 이 공사요. 사실 진짜 안 하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절대로 건축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완전히 맨 땅에 헤딩! 땅 사고 집 지으며 겪었던 과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 여러분들은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저는 딱 이때가 그랬습니다. 1, 2층 뼈다귀가 대충 자리를 잡은 이때 체크를 딱 하러 가는데요. 와, 진짜 무슨 골 넣은 축구선수 기분이 딱 이랬을까요? 그냥 막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세레모니를 하고 싶은 딱 그런 기분. 아, 이게 내가 만든 집이라니. 내 인생 뭐 하나 똑부러지게 제대로 점 찍어본 적 없는데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찍어보나? 그렇게 감격에 젖어있는 것도 잠시 1, 2층 계단을 오가는데 아까부터 뭔가 계속 찜찜하더군요. 계단 중간 창이 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지 뭡니까? 대표님, 이게 무슨 최신 디자인입니까? 아니, 여기다 창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근데 돌아온 대답은 좀 황당하더군요. 아, 설계와 시공의 미스매치가 있네요. 불편하시면 맞겠습니다. 대신 그로 인한 불편은 감수하셔야 돼요. 뭐지? 아니 여기 발 아래에다 창을 내는 게 더 불편한 거 아닌가? 근데 뭐가 이렇게 당당해? 아니 대체 누구 잘못인데? 네, 집 짓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 미스, 착오, 네 분명 있습니다. 아니요, 찾아보면 꽤 많죠. 설계사도 시공사도 다 사람이니까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자주 현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꾸 가서 물어보고 챙겨야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귀찮은데 아파트처럼 나중에 다 정리되고 한 방에 체크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집 짓기도 자동차처럼 공정, 즉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수정을 요구하면 당연히 뭔가를 크게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해체해서 시공하는 일이 발생하겠죠. 거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네, 전부 본인 몫이죠. 세상에 본인 집을 짓는 일 말고 더 중요한 일 따지고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수시로 체크, 그때그때 수정. 그게 당신의 돈과 시간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추석이 지나자 공사는 더욱 속도를 내었습니다. 구조가 대략적으로 마무리되니까 이제는 세부적인 것들을 고를 차례. 마치 직소 퍼즐 꿈의 집을 만들어가는 기분이랄까요? 지붕색, 바닥 마루, 내부 방문 모양 등등 설계실장님과 앉아서 두꺼운 인테리어 책자를 봐가면서 하루 종일 그거 고르는 게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공사와 약속을 잡고 현장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마침 부슬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요. 분명 처음엔 직원 몇몇 분들과 함께였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대표님과 저 딱 둘밖에 없더군요. 건축주님, 정말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이 공사요. 사실 진짜 안 하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네? 그게 무슨 견적이 너무 안 맞았거든요. 근데 마침 따님 이름이 우리 아들하고 똑같아서 처음 듣는 속 얘기에 얼굴까지 다 빨개졌습니다. 뭐 안 하려고 했다고? 근데 애기 이름이 똑같아서 했다고?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 우리 집 공사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시공사분들이 집 다 짓고 뒤풀이 때 낱낱이 밝힌 이야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건축비가 너무 맞지 않았지만 이미 본부장님이 구두 계약해버렸다. 신생기업이다 보니 포트폴리오가 하나라도 더 필요했다. 건축주님 두 분의 열정이 참 대단했고 인상도 너무 좋았다. 마침 대표님께선 늦둥이 아들을 보았는데 이름이 우리 딸하고 똑같았다. 그래서 짓게 된 집이랍니다. 아니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100% 리얼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집 짓기에 여러모로 부족했던 견적, 그럼에도 이렇게 이쁘게 완성되었던 건 운이 좋았다라는 말 외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이후로 신문, 방송, 잡지, 광고 등 여러 매체에서 우리 집을 실속형 예쁜 집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마다 시공사 대표님 저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절대로 건축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 한번 소문나면 우리 업체 망해요. 그렇게 대략적인 외모는 거의 다 꾸며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부 인테리어. 근데 이게 웬일? 여유자금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뜯어말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